설을 앞두고 만감류 수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올해 만감류 가격이 지난해보다 많이 떨어졌지만 철저한 품질 관리로 좋은 가격을 받는 농가들도 있습니다. 이번 주 영동정부에서는 만감류 품평회에서 1등을 차지한 레드향 농가에 다녀왔습니다. 시설하우스 안으로 들어가자 고운 빛깔을 뽐내는 레드향이 시선을 끕니다. 적당한 크기에 골고루 이루어진 착색, 당도와 산도가 잘 갖춰져 좋은 품질로 인정받은 레드향입니다. 1년간의 성과를 인정받아 이 농가는 올해 제주 감귤박람회 만감류 품평회에서 레드향 부문 1등을 차지했습니다. 품질 심사에서 당산, 그리고 외관 심사에서 고유의 모양과 그 감미비, 그 현장 심사에서 얼마만큼 그 과수원 관리를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는지,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. 품질 좋은 레드향을 만들기 위해 이 농가에서는 해거리를 안 하도록 매년 열매 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. 꽃 관리와 가지치기, 열매 속가주기를 통해 열매 수와 크기를 균일하게 관리한 겁니다. 사이즈를 좀 크게 해서 열매를 좀 적게 달리게 해서 그렇게 해야 아마 해거리는 덜 하는 것 같습니다. 해거리 한번 하게 되면 이제 다음에 이제 많이 열리게 되니까 나무에도 조금 안 좋은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안 열릴 가능성이 또 높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웬만하면 이제 일정하게 열리게끔 그래서 열매 속개를 좀 잘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감귤나무에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뿌린 유산균도 도움이 됐습니다. 나무의 잔뿌리가 풍성해지면서 더 많은 영양을 흡수하고 레드향 품질도 좋아졌습니다. 또 땅에 보릿집을 깔아 수분 관리도 철저히 했습니다. 이렇게 잘 관리한 레드향은 크기도 크고 당도도 높게 나오면서 좋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. 올해 만감류 가격이 지난해 대비 하락한 가운데 철저한 품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. KCTV 영농정보입니다.